오늘은 워터풀 어텀 컬러 이용해서 어텀 플라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레인더시티. 이게 손을 진짜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컬러라서 UI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자, 그레인더시티 풀코트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뒤로 먹여주시고 좀 펼쳐주시면은 꽃잎 그리실 수 있어요. 자, UI는 이쪽에다가 해볼게요. 자, 브러쉬 꾹 눌러서 이렇게 끝으로 올수록 힘 빼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자, 얘도 브러쉬 좀 눌러서 펴주고 위로. 꾹 눌렀다가 빼주고. 여기 안 보이는 꽃잎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번에는 사이드 쪽으로. 진짜 스탠다드 화이트는 이렇게 꽃잎 결 살릴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꽉 채워줬어요.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살짝 실버. 실버 호일 살짝살짝. 짠! 블랙 레터링을 해볼게요. 꾹꾹이. 오즈탑 젤 이용해서 가볍게 레이어링.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블루 하나 더. 요 아이는 블랙이랑 섞을 거예요. 젤 스타터 이용해서 오드탑 젤 미경화 제거. 워터풀 블랙이랑 블루랑 믹싱 해주세요. 차분한 네이비 컬러가 나오죠. 소량만 톡톡톡. 한 컬러 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야 구도 잡기가 더 좋거든요. 블루도 살짝 양 조금만 해가지고 해주시고 나머지는 허니 컬러로.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꽃잎과 꽃잎 사이, 꽃잎과 꽃잎 사이, 이렇게.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에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 또 꽃잎과 꽃잎 사이, 꽃잎과 꽃잎 사이, 이렇게. 곡선 그리실 때도,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꽃잎과 꽃잎 사이, 꽃잎과 꽃잎 사이,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리본은 이렇게 시작된 지점에다가
그려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시작된 지점에다가 그려주셔도 좋고요. 시작 지점 또는 이렇게 교차가 됐잖아요. 라인과 라인이 교차된 지점에다가 리본을 그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리본 그리실 때 여기에서 하나만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겹쳐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그려주셔도 예뻐요. 이런 느낌? 다 하고 좀 심심하니까 꽃술. 여기도 똥똥똥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딕션 탑젤 마무리 할게요. 어딕션 탑젤 바르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